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다들. 드디어 완전체 4인방 모였네요. 아니, 로레님이랑 은호는 하는 거야, 마는 거야, 이 개새끼들. 아니, 난 존나 열심히 하거든. 로렌 이 개새끼 때문에 난 3년 뒤지겠는데 미드가리다, 자꾸. 넌 왜 자꾸 빠지려고 하냐고, 너도. 아니, 맞아, 그러니까. 왜 자꾸 빠지려고 하냐, 다들. 네, 나 솔직히 말할게요, 그 뭐지, 꼬나님. 네. 저 은호까지 빠지면 저도 안 해요. 근데 그거 알아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로렌이 설득하는 거잖아요. 저도 진짜 안 하면 저 진짜 둘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, 솔직히. 그럼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님들 빠지면 안 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럼요. 저도 님들 빠지면 안 해요. 우리 다 같이 하지 말까요, 근데? 아니,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뵙는 분 맞네요. 수찬이 안녕. 반갑고. 수찬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? 그러게. 누구세요? 꺼지세요, 누군지 모르면. 왜 여기 와서 깽판이세요? 끄지세요, 해설하러 가세요. 뭐야, 우리 왜 싸웠어? 아니, 싸운 게 아니라. 싸라고 사이 나빠진 거야? 아니. 아니 제대로 가보자고 한번. 화이팅. 아 근데 소나님. 네. 약간 좀 선비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? 아 제가요? 아예. 아니 왜냐면 저도 좀 약간 못 받아주면은 저도 그걸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. 아니 어디요? 아 괜찮습니다. 빼주세요. 아 그래요? 저희 같이 그래도 소고기 먹은 사이인데. 저희 진짜... 우리 누나 누나 혜진 언니랑 욱해도 잡는 누나입니다. 아 그래요? 저번에 김민규가 그랬는데도 참더라고 울지 않고. 아니 우리 팀이 그렇게 패망이야? 벌써 우리 팀이야? 벌써 우리인가? 그러게 벌써 우리야? 아 근데 그때 잘 들어갔어요 소나님? 네. 아 그때 은호가 데려다 줬어요? 네. 아 그래요? 둘이 뭐 있나? 그렇게 안 해봤을 거야. 아 둘이 뭐 있나 본데? 먼저 갔거든요. 저는 먼저 집에 갔고. 아니 은호 차가 그 2인승이어가지고 제가 그 데려다 달라고 제가 했거든요. 강은호 저 새끼 저거 노렸네. 아니 차가 2인승이 어떻게 트럼프에 실을 수 없나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먼저 갔는데 그 이후에 뭐 잘 들어갔나 해가지고. 아 은호님이 아이스 초코 사주셨어요. 그 이후에 또? 아이 소화시킬게요. 뭐야 카페 가서 나 버리고? 수찬아. 와 수찬아 이래서 잘생겨야 돼. 어? 카페가 있길래. 우리였어 막 그냥 보냈어 택시 태우고. 어? 무조건이야 이거. 우와 뭐야. 내가 눈치가 있긴 있었네. 아니라니까. 나는 안 샀죠. 어? 형 소고기 먹었잖아 그때. 아니 윤정님. 근데 나 깨끗 빠이빠이 하셔야지. 아예 저 잘한 거 같아요. 아 근데 진짜 감동했던 게 윤정님이 막 계산하려고 진짜 계산대에서 진짜 막 아 내가 계산할게 막 이러시는 거야. 그래서 아 진짜 좋은 분이구나 싶어가지고. 근데 그 형 딱 거기까지 진짜 하려면 아 진짜 제가 해요 이럴 줄 까. 아 뭔 소리야. 형 맞잖아. 아 근데 윤정이 몇 살이에요? 아 저 28이에요 아 형님이네. 말 편하게 하죠 우리 게임할 때. 아 예 잠시만요. 오케이 편히 하자이. 너 죄송한데 봐봐가지고 잠시 퍼즈 되나요 이거? 아니 비트코인 개떡상하네 갑자기 뭐야. 강훈 개새끼. 아 근데 솔직히 다 왔으면 유도리 있게 싹 가능하죠. 누나 나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팀 짤 때 솔직히 말아도 갈 확률 몇 퍼 생각했어? 한 50%? 이미 간다는 생각하고 만들었구나. 근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좀 희망이 생겨서. 희망이 생겼다고? 아, 죄송합니다 고고요. 그래? 아 네 고고요. 네 고고. 아니 갱제님은 몇 살이에요? 저 26이요. 아, 말 나야겠다. 나 그냥 형이라고 할게.